누가 제일 꼴보기 싫어? 아니 궁금해 듣는데 한 명 별명이 순딩이구나. 하나님 다음으로 착한 사람이야. 아, 약간 지금 MSG가 살짝 섞이는 것 같은데 괜찮으셔야지. 방송인데 너 진짜 센스 없니 너 진짜. 아니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. 그걸 물어보자. 민규는 살까 말까 하면 사 마라? 저는 사요. 아 사? 할까 말까 하면? 할까 말까 하면 하죠. 아, 무조건 저 무조건 고. 아, 무조건, 무조건 고야? 저는 진짜 살까 말까 그 고민했을 땐 안 사고 아, 할까 말까는 해요. 확실하네. 네. 확실하다. 도겸이는? 저는 살까 말까 하면 사고 할까 말까 하면은 고민은 일단 해요. 호시는 살까 말까 할까 말까? 저는 다 사고 다 하고 다 후회해요. 그런 스타일도 있어. 네, 이런 스타일도 있어. 둘 다 하고 나서 약간,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지르고 나서 후회도 내가 그냥 네, 그치. 아, 내가 감당 가능한가? 이거 감당할 수 있는가? 오케이. 인간관계에서도 감당할 수 있느냐? 아, 예. 나 얘 다시는 안 봐. 감당할 수 있나? 진짜 얘를 다시는 안 볼 수 있나? 아 근데 그 진짜 맞아요. 멤버들 보면서도 아 진짜 꼴보기 싫다 하는데도 감당할 수 있나? 그러니까, 내가 얘네랑 못 헤어질 것 같은데. 그러면 나도 멤버들 보면서 그치. 누가 제일 꼴보기 싫어? 아니 궁금해 듣는데 한 명씩 누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을까? 싸울 때가 있잖아. 싸울 때가. 그래서 이 중에 있어? 아니 그니까 한 번씩은 다 있었겠지. 다 있었어. 아니 18년 동안 없는 것도 이상해. 도겸이가 한 번도 없어. 이 셋 중에 나머지 세 명이 없어? 꼴보기 싫은 적이? 18년 연습 때까지 하면 10년이 넘지. 난 그럼 다 있어 지금. 슈아 형은 꼴보기 싫었던 적 없던 것 같아. 누구? 슈아 형은 없었던 것 같아. 아 진짜. 근데 슈아 형은 네가 있을 거야. 아 그렇구나. 아 뼈 때리네 호시가. 아주 좋네. 호시가 뼈 때리네. 얘기 많이 해봤거든. 그게 맞아 근데 없어. 얘기 많이 했어? 뭔 얘기를 그렇게 했대? 아니야. 아니지. 아니야. 장난이야 장난. 진짜 또 이제 문자예요. 혹시 아까 그 얘기 진짜 뭔 일 있었어? 생각이 많았어요. 아 도겸아 도겸이라고 한 얘기였어. 도겸아 너 생각이 또 많구나. 네, 좀 약간 그러네. 아 그래 또 우리 또 도겸이가 또 이게 또 속이 여려서 그래. 엄청 착해요 진짜. 엄청 그치? 착해요. 열이고 한 명 별명이 순딩이구나. 하나님 다음으로 착한 사람이야. 아, 진짜. 아, 맞아.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? 약간 지금 MSG가 살짝 섞이는 것 같은데 괜찮으셔야지. 방송인데 너 진짜 센스 없니 너 진짜. 아니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. 너무 꼴보기 싫어. 진짜 엄청 착해요. 너무 꼴보기 싫어. 니가 꼴보기가 싫은 거야. 이 부분이 나 꼴보기가 싫은 거야. 너 덥니? 야 얼음 먹어라. 너 말 빠니까. 얼음 먹어라. 옷을 입을 거야. 하나님 다음으로 착한 사람 난 처음 들어보는데. 그 별명이 있었어요. 근데 너무 뻥을 치고 앉아 있으니까. 진짜 꼴보기 싫어. 그러니까 우승인데. 그래 호시가 또 약간 친 거지. 너무 내 타입 아니야. 이게 안 맞는 거야. 이게 안 맞는 거야. 약간 둘이 근데 너무 추워.